여심 늪질의 감스픽에 푹 빠져버린 여자 아나운서 표정. 인스타그램 FM콜.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SBS 출신 아나운서가 여심 테러리스트 감스트의 공개 희생양이 됐다. 지난 21일 SBS 축구 매거진 프로그램 풋볼 매거진 볼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K리그 전북 현대 vs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었던 지난 20일 풋볼 매거진 골이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전북 현대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대화를 나누는 감스트와 주시은 아나운서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주시은 아나운서를 향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듯한 감스트의 촉촉한 입술이 인상적이다. 지금까지도 매우 진지해 엘리트스러운 면모가 뿜어져 나온다. 인스타그램 FM콜. 자기 일에 열중하는 감스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주 아나운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주시은 아나운서는 꿀 떨어지는 듯한 눈빛으로 감스트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훈남을 바라보는 여성의 현실 표정이 주 아나운서의 얼굴에 여과 없이 드러나고 만 것. 이날도 감스트는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주 아나운서를 행복 지수 100% 상태로 만들며 여심의 불을 지폈다. 인스타그램 JEMST0108. 그동안 개인 방송을 통해 여심 폭격기, 여심 테러리스트 등 별명이 과분하다고 손사래치며 겸손을 잃지 않았던 감스트.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했다. 누리꾼들 역시 여심 영광로, 여심 폭주기관차 등 감스트의 별명을 연신 외치며 그의 매력을 찬양했다. 한편 감스트는 KBS 뮤직뱅크, MBC 진짜 사나이 300, SBS 풋볼 매거진 볼리 등 방송에 출연하며 지상파 3사 그랜드 슬림을 달성했다.